보도록 하겠습니다. 6047. 아니 이거는 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왜 보공보다 크 데미지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다 보공을 집어넣는 거야? 바이펀 다른가? 아 하긴 나도 바이펀데 왜 크뎀을 쓰는 거지? 크뎀을 안 쓰는 거지?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플링크 크뎀을 안 써 왜? 보공을 올리는 거야. 크뎀이 좋은데? 234 그죠? 크뎀을 안 쓴단 말이야? 귀걸이가 따로 있나 보군요. 이렇게인가? 목걸이? 이렇게겠죠? 아. 커진 9% 돌돌이군요. 아, 보공이 좋습니까? 크뎀이 좋습니까? 아, 근데 제가 보공이랑 크뎀에 대해서 그 효율 자체를 제가 몰라서 그냥 보공으로 집어넣은 거라서. 아, 저도 정확히 몰라서 물어봤는 건데 잘 모르는군요. 맞습니까? 네. 저는 크뎀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아. 일단 그러면 이제 뭐 진로라든가 이런 걸 한번 문의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럼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 광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예. 아, 일단 맨 처음 건드릴 게 보조를 건드릴지 아니면은 뭐 3무기류 에디셔널을 건드릴지 아니면은 이제 방어구대 17성 맞추면서 그냥 에픽 밑장까지 맞추는 거 이 세 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원치님이 보시기엔 이제 아직 제가 아르크나가 서펜트 원킬이 안 떠서 예예예 예, 예. 그거를 일단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은 될지 한번 그걸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리려고. 아 경매장에서 제일 비싼 템을 싸들고 가면서 원킬 사지 않을까요? 아 네네 뭐 제한적인 조건을 얘기해 주셔야죠. 어떤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 뭐 투자 금액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금액 정도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템을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씩 바꿔나갈 예정. 액세서리를 전부 빼고 나서 원키를 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17성 둘둘은 하고 공포 둘둘을 해야겠죠? 네네. 그러면 에디를 먼저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라면은요? 네 일단 엠블룸 바꿨고요. 근데 공포로 네네 네. 네 보조 바꾸고요. 레전드리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어구도 다 이제 17성으로 올려야죠. 그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둘지 그걸 제가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자본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레전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잠레전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그것도 아 물론 자본 차이긴 아니 운빨 차이죠.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으니 그건 운빨 차이고 아 저라면요? 아 일단 보조 바꾸고 네 엠블렘 공포로 바꾸고
일단 기본적으로 십출성 둘둘은 해야죠. 최소 유니크는 해야지. 아, 제 기억으로는 지금 300만 원입니다. 그죠? 네, 그한 링크가 링크 하다 보면은 네네. 한500 정도? 림의 원키를 내고 싶으면 1500만 정도 내고 들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일단 좀 아, 뭐 신전까지만 월급 갈까요? 신전이면은, 신전도 그래도 한 1000만 돼야 되지 네? 않나? 한 아, 700에서 신전도 1000 돼야 1000만? 되지 않나요? 아 아닌가? 한 800만이면 되나?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 지금 아르카나에서 데미지 얼마나 와요? 갖다 지금 대면은. 썬펜트 한 줄이 한 8천만? 8천만, 2억 4천. 아르? 에스페라 한 5억 되지 않나요, 피가? 4.7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10년. 그렇게 하면 한두배 올라야 되겠군요, 그죠? 네네. 한 600만, 700만 하면 되겠군요. 거기에 조건은 이제 덴뻥이 조건이 달리겠죠? 아, 그러면 이제 에페까지도 원킬이라는 말씀이시죠?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전도 원킬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적으로 그렇게 가려면은, 일단은 최소한 그거는 다 해야겠죠. 둘둘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액세서리를 빼고 가야 되니까는, 그죠? 액세서리 다 빼면은, 뭐, 조건이 얼마나 맞추려고요? 액세서리가, 일단은 맞, 네네. 기본적으로 그냥 60에 100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에 100이면 하프 두 줄에 나머지가 맞으겠죠, 그죠? 네네. 하프. 그러면은, 4, 5, 6, 7, 8. 2, 3, 4, 5, 6, 7. 7개를 껴야 되는 건가요? 4개, 4, 5, 2, 4. 160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40, 60, 80, 90. 120, 140, 160. 근데 그 하나 빼고 다 껴야 되네요. 맞습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세개세개 아닌가요? 반지 세 개? 160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그 아웨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또 이제 빠지는 겁니까? 또 혼자? 나머지 그런 거좀 다른 걸로 좀 챙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반지를 4개 정도 네. 대강 4개 빠지는 거죠. 그럼 스펙을 펜던트나 반지로 올려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도미라든지 하나는 또 정패는 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개짜리 하나 둘 반지 2짝 빠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아, 혹시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여쭤봐도 되는지 네네, 그럼요, 그럼요. 지금 창고에 보면은 네. 위짜 매핑, 이짜 매핑 해가지고 바지가 하나 있거든요. 예. 지금 바지 입고 있는 바지 같은 경우 에디가 한 줄인데 창고에 있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에디가 두 줄이라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좀 아, 이거 생각하고 두 있는데 줄인가요? 네, 창고에 있는 건두 줄. 1.7줄 아닙니까? 지금 그게 잠시만요. 지금 그 이러면 1.7줄 1.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아, 혹시 저라면은, 먼치님이시라면 저는 당장 팔아버리고 다른 걸 새로 사왔죠. 새 걸로. 아 그냥 이걸 팔아버리고요. 아, 예. 아이고. 그냥 먼치님이시라면 그냥 이걸 팔아버리고 그냥 유니크 17성 이 정도로 그저 템을 다 사용하는 사오죠. 말씀이시죠? 저희 화면이 안 보입니까? 어두워졌군요. 아, 저라면은 그냥 템을 굳이 계속 만들지 말고, 어차피 그냥 돼 네? 있는 걸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소한 1.5줄 정도로 사오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저는 백추 오브 에디 두줄 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네.
일단 목표를 제가 그거 서펜트 원킬을 알카까지 일단 서펜트 원킬을 내고 그 다음에 맵을 100을 이렇게 맞출 생각이면은 먼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17 유니크 빌드 네네, 그렇죠. 정도로 맞추다 보면은 이제, 아, 스펙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은 이제 다른 대처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한 거 없습니까? 그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네. 탑하프를 솔격을 전공했는데 네네. 혹시 한 얼마 정도 걸렸지? 한 7분 정도 걸렸나? 그 정도 걸렸는데 예. 혹시 그 정도 스펙이면은 솔수 정도는 뭐 시간 상관없이 시간 안에 깰수 있는지 될것 같은데요? 주스템 몇이었죠? 지금 아까 그거 모든 템다 끼면은 1.81?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럼요, 깰만하죠.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수 데리커를 혹시 아, 기회가 되면요. 하이패스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